포항 지역 CCTV 1,300대를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가 두 달 전 문을 열었습니다. 범인 검거는 물론 쓰레기 불법 투기까지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학생들이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여러 차례 당기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겁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들은 관제센터에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불과 7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어떤 분이 문을 여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클로즈업이 되면서 그분이 여러 차 문을 만지는 것을 보고 수상한 느낌이 있어서. CCTV가 절도범을 잡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 청소년이나 술에 취한 사람을 집에 돌려보내고 화재 사고를 조기에 해결하기도 합니다. 불과 두 달 사이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크고 작은 범죄 용의자 5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쓰레기 불법 투기와 방화 등 불법 행위 110여 건도 적발됐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서가 제각각 관리하던 CCTV가 한 곳에서 통합 운영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개별 분산되던 CCTV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영상정보 공동활용이 가능하고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사생활 침해 논란은 있지만 통합관제센터 설치로 1,300대의 CCTV가 포항시를 24시간 물샐 틈 없이 비추며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